예, 2021년을 맞아서 이제 업종별 전망도 한번 들어봐야겠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요.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업종별 전망들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반도체 업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감이 높고 그러면서도 정말 많이 올라서 쉽지 않은 업종군이기도 한데요.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 2021년에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업황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내년 2분기부터 좋아질 거로 보는 분도 많은데, 왜냐하면 그 트리거가 되는 게 이제 인텔의 신규 CPU인데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올 때 서버를 교체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근데 워낙 언택트 시대가 빨리 와가지고요. 뭐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올라와서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 바틀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CPU로 일단은 교체하는 수요가 생각보다 많고요. 1분기부터. 그래서 서버 디램 가격이 1월부터 가격이 반등할 것 같고요. 시장 예상보다 빨리 반등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더 이상 기존 데이터 센터로는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좀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체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구매를 하는데, 노트북도 이제 과거보다는 좀 사양이 되게 좋은 노트북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예. 서버 CPU가 장착된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을 많이 구매하고 있고요. 그런 제품은 기존 노트북보다 D램을 두 배 가까이 씁니다. 그래서 32기가, 많은 제품은 64기가를 쓰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더불어서 이제 삼성도 뭐 내년 1월에 갤럭시 S21을 조기 출격하고, 아이폰도 어쨌든 내년 1분기도 좀 출하량 목표가 좀 크고, 여기에 예. 이제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절 전에 신제품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가 뭐 1월부터 상당히 훈풍이 올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2분기부터 봤는데 1분기부터 훈풍이 불고 있다는 거는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안 바꿔도 되는데 바꿔야 될 정도로 교체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빅사이클의 신호는 상당히 강하게 포착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분위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바꿔도 되는데 꼭 바꿔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서버 교체 수요랄지 또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역시 컴퓨터 관련한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D램 수요 증가도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TSMC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도 주요 관건 중에 하나고, 이재용 부회장도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삼성전자가 이제 D램 쪽 투자는 지금 정도 선만 유지하고 파운드리 쪽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지금은 결국 이제 공정에서는 이제 삼성은 뭐 많이 보여줬고요. 5나노, 3나노 이렇게 가고, 당연히 노광 장비는 EUV에 네.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정 경험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는 장비만 발주하면 뭐 정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고, 특히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직접 이제 CPU를 설계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TSMC보다는 삼성한테 좀 더 유리하겠죠. TSMC는 지금도 캐파 풀로 다 차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제 내년 1월 되면 이제 인텔까지도 뭐 예장형 GPU이든 아니면 일부 레거시 CPU에 대해서 아마 파운드리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외부 파운드리 회사에. 그러면 예. 만약에 인텔이 TSMC 거래선이 되면 인텔의 현재 거래선이 또 삼성으로 또 좀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운드리는 정말 상당히 뭐 업황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언택트 때문에 뭐 특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큰데, 여기에 이제 기존 인텔의 CPU를 쓰던 회사들까지 더 이상 이제 인텔 걸 기다리기가 너무 지쳤고 네. 또 자기만의 데이터 센터의 특징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GPU든 아니면 MPU든 이런 거를 직접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이두 같은 회사의 MPU를 이미 파운드리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긴 하지만 시스코 쪽도 파운드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뭐 주로 그 예장형 GPU를 주로 파운드리를 하지만 뭐 서버랑 네트워크 쪽으로도 파운드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 이제 직접 자기 서버 관련된 CPU를 설계를 할 때 아마 파운드리는 좀 더 삼성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생산 설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TSMC랑 시장점의 차이는 결국
생산 설비 캐파의 차이도 많이 있거든요. TSMC가 한 월 100만 장인데 삼성이 뭐 40만 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TSMC를 잡으려면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장비 꼬만 잘 된다면 뭐 삼성이 노력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메모리 파이 자체가 메모리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점유율만 조금씩 확대해 간다면 실적 증가폭도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실적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앞에서 설명하시다가 그 스마트폰 신작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갤럭시 S21 같은 경우에 이제 노트 시리즈 색깔을 좀 이렇게 지워가면서 S 시리즈에 이제 펜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무래도 좀 많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은 작년에 이제 S20을 냈고 일부 108메가가 되게 작년에는 뭐 울트라 모델은 하이라이트였는데 일부 이제 튜닝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노트 울트라부터는 많이 개선이 됐고 근데 이번 21에서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개선을 이뤘겠죠. 그래서 그런 108메가의 다른 차별화 여기에 이제 펜이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하드웨어 차별화가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S20도 괜찮은 제품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만나면서 완전히 2분기에 본격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2분기에 코로나를 만났죠. 그래서 좀 운 나쁜 모델이었다면 S21은 이제 뭐 코로나를 만나더라도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요즘은 비대면 판매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S21은 조기 출격도 의미 있지만 S20보다는 불확실성이 적다는 거. 그리고 1월부터 판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어느 정도 파는지 사는지를 보면서 재고 관리하는 데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가 S21이 3월에 출시하는 거랑 1월에 출시하는 거랑 비슷하게 실적을 잡아놨더라고요. 저는 절대 비슷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전략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고가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뭐 보시면 S보다 노트가 한 3분의 1 정도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프리미엄 폰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인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폴더블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또 노트의 한 3분의 1도 안 사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변을 넓히려면 이제 가격대를 좀 낮추고 하드웨어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뭐 그런 거를 병행한다면 폴더블은 어차피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격만 싸지고 제품만 좋으면 아마 교체할 때 가장 큰 유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삼성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가격을 좀 낮추면서 좀 더 가볍고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가면 훨씬 더 많은 소비자들이 바꾸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반도체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 여기에 이제 가전 부분까지 더 합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당장 1분기 그리고 2021년 전체적인 실적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분기는 사실은 시장 컨센서스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4분기는 좀 높고 1분기는 좀 낮은 것 같고 S21을 1월에 출시하는데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3월에 출시하는 거로 실적을 거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 출시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더 팔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많이 상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 실적은 저희는 51조로 유일하게 50조 이상을 추정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뭐 컨센서스보다 제가 많이 높게 주장합니다. 저희 하우스가. 근데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메모리 가격이 1월부터 반등하고 또 S21 효과 그리고 작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올해부터 있었던 그런 비대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당연히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2021년에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높게 추정하신다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2022년 영업이익을 82조에서 100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먼 그런 숫자긴 한데 내년을 50조로 보신다면 이건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메모리 가격이 얼마만큼 오르느냐의 키는 서버 디램 가격이고요. 서버 디램이 이제 우리가 고점을 형성했던 2018년이 이제 320불까지 올라갑니다. 32GB 모듈 기준으로.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얼마만큼 오르느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데서 보는 150불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4분기에. 한 160불대
그리고 한 200불까지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가격이 오르냐가 중요하고 또 나머지 또 메모리 제품들 가격 여기에 이제 삼성이 아직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매출은 느는데 이익률은 예. 뭐 탄력적으로 안 느는 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실적은 제가 볼 때 뭐 타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뭐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좀 기형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이끈 59조 영업이익이라면 2022년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 기여도는 줄면서 역사적 실적을 넘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60조만 넘어도 역사적 실적을 뛰어넘는 거고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솔직히 이게 메모리 가격이 올라버리면 실적이 팍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업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를 잘 본다면 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주가도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9만 전자, 10만 전자 당연히 얘기는 하게 되는데 좀 앞으로의 흐름들이나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좀 빨리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목표 주가는 제시하는 가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얘기하면 또 문제가 있어서 네. 다만 이제 결국 주가라는 건 실적이 나오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그다음에 뭐 역사적 밸류에이션 평균보다 높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실적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성장률이 얼마 정도 EPS 그로스가 있는지 이에 따라서 주가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22년이 실적이 역사적 실적을 도전한다면 2021년은 뭐 상당히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하게 아마도 이제 좀 되게 목표 주가에 대해서 좀 많이 시장에서 간대할 것 같아요. 네, 내년 실적도 좋지만 예. 2022년이 더 좋다는 게 맞다면 예. 내년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대해지지 않을까 마켓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조정도 그래서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SK하이닉스들도 포인트 몇 가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에 시너지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결국은 이제 뭐 SSD 컨트롤 IC를 가지고 얼마만큼 매출을 인텔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국 비즈니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런 하이닉스가 사실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한테는 이제 서버 DRAM 같은 거를 많이 넣거든요. 근데 낸드도 당연히 넣지만 이거를 이제 SSD 솔루션으로서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 뭐 핵심은 컨트롤러 IC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이제 서버 위주로 낸드가 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는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은 2021년에 딜 클로징이 되기 때문에 2022년 실적부터 이제 인텔의 SS 사업부가 하이닉스의 저기 낸드 사업부 실적에 이제 합쳐지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포텐셜이 있느냐인데 사실 쉽게 예단하기 힘든 거는 뭐 캐파가 이제 뭐 하이닉스의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비즈니스가 매출은 또 하이닉스랑 비슷합니다. 낸드 쪽이랑 그만큼 비싼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특히 이 서버 쪽은 이제 빅사이클이라고 하면 낸드 가격도 오르거든요. 네. 그럼 2022년부터 실적이 포함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낸드 비즈니스의 그 실적은 좀 더 포텐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나 주가 전망들에 대해서는 좀 레인지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어차피 제시한 목표 주가가 있어서 이걸 뭐 더 얘기하는 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똑같이 실적의 방향성이 좋다면 또 목표 주가에서는 뭐 간대일 수는 있는데 다만 하이닉스는 지금은 내년도 실적만 놓고 본다면 좀 과거 평균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봐야 되지만 결국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얼마만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인텔의 SS 사업을 이제 인수를 하느냐. 두 번째는 그 인수된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이랑 소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면 아마 좀 더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더 좀 눈을 갖고 대시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목표 주가 위주로만 하면 제가 좀 예. 컴플 이슈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이거는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워낙 급하게 올라서 예. 이거는 좀 조심스럽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목표 주가에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까지는 들어봤고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도 좀 높아진 PER을 충분히 용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증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참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품 쪽으로 장비 쪽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소재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소재 업종은 내년에 이제 삼성이 뭔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메모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예. 사실 아까 제가 TSMC 잡으려면 파운드리 투자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캐파의 상당 부분이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가 되면 메모리 투자는 그만큼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내년에는 특히 주주하는 정책도 좀 더 강화해야 되니까 예. 배당이 되는 걸 더 하려면 정해진 캐펙스에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파운드리 위주로 할 가능성이 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텔의 인수 재금을 내야 되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비 업종 기대감이 큰데 조금은 이제는 약간은 좀 실적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정도 수주를 받는지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삼성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예. 관련된 장비 소재 회사들 위주로 저는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 하다 보니까 소부장 업종에 대한 투자 메리트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다만 이제는 실적을 점검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파운드리 쪽 장비 소재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고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